안녕하세요 여러분, Y쌤입니다. 오늘은 토익에서도 Part 7에서 자주 나오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단어들을 10개 골라봤는데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얘네들인데요. Draw, Raffle. 여기서 draw와 raffle 같은 경우가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들은 기금을 마련하는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셨을 때 거기서 티켓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해요. 그러면 번호나 이름이 적힌 티켓을 나눠주고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좀 있다가 추첨을 할 때 그 번호가 불려지면 상품을 받는 그런 걸 보고 추첨 복권이라고 해서 draw, raffle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터리와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지만 유의어로 또는 동의어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 단어를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Part 7에서 나왔을 때는 주로 이중 지문이나 삼중 지문에서 연계 지문을 풀 수 있는 힌트로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지문에 어떤 행사를 홍보하는 글인데 거기서 어떤 이벤트를 참여하셨을 때 draw나 raffle 같은 추첨을 한다라는 지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몇 달러를 벌었다 또는 몇 달러를 벌어와 같은 그런 글이 나올 때 이 사람이 그 이벤트 혹은 그 행사를 참여했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바로 tier, tier 이 단어입니다. tier도 Part 7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글에서 자주 나옵니다. 항상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기부하셨을 때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립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200달러를 기부하셨을 때는 100달러에 해당하는 혜택 플러스 다른 혜택을 또 언급을 하고 300달러를 기부하셨을 때는 200달러의 혜택을 포함해서 다른 혜택을 또 나타내는 그런 글로 나오는데요. 그때 기부금에 해당하는 혜택의 단계를 나타낼 때 주로 tie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제의 답으로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Part 7에서 자주 보실 단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단어는 affiliate, affiliate 이 단어인데요. 의미는 제휴하다 또는 연계하다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토익에서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이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 둘 다로 쓸 수가 있고 자동사이거나 타동사이거나 둘 다 전치사 with과 짝을 이룬 동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affiliate라는 이 동사가 문제로 나올 때는 주로 수동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Part 5에서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Part 7에서는 A 회사와 B 회사가 제휴를 하는 내용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affiliate는 명사로 계열 회사 또는 계열사와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Part 7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은 affiliate의 명사형 affiliation인데요. 의미는 제휴 또는 소속, 가입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청서에서 자기 소속이나 누군가의 소속을 밝히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얘도 문제의 답으로보다는 그냥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정도지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해석하실 때 편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단어는 archive, archive 이 단어인데요. Archive는 명사나 동사 둘 다로도 쓰이고 LC나 RC 어느 파트에서나 자주 나오는 단어죠. 의미는 기록물 보관소 또는 보관된 기록물과 같은 의미로 서류나 오래된 자료들을 보관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회사의 예전 자료를 찾으러 갔을 때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또는 동사로는 이 자료를 보관하세요 또는 이 파일을 저장하세요와 같은 의미로 나올 때 archive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단어 apprentice, apprentice. Apprentice는 수습생 또는 견습생과 같은 뜻이고 또는 수습생으로 삼다와 같은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apprenticeship이란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의미는 수습기간 또는 견습기간, 수습직, 견습직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Part 5에서도 나오지만 Part 7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고요. 주로 회사에서 너 취직됐어 라는 이메일이나 또는 레터를 보낼 때 수습기간을 거치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단어는 Patronage Patronage.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Part 7에서는 주로 애용이라는 의미로 자주 나오고요. 예를 들어 Thank you for your patronage 라고 나온다면 거기서 얘기하는 you는 그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어 Tentative Tentative Tentative는 주로 schedule 또는 schedule과 함께 자주 쓰이는데요. 즉, 잠정적인 schedule이라고 해서 어떤 세미나나 행사의 일정을 설명하는 지문으로 Part 7에서 자주 등장을 하고요. 주로 문제로 나올 때는 이중 지문이나 삼중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데 주어진 첫 번째 지문에서 어떤 행사가 일정이 잡혀 있는데 잠정적인 schedule이다 라고 나오고 그리고 다른 지문에서는 다른 날짜에 참석을 했거나 또는 행사가 진행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 우리는 그 잠정적이던 스케줄이 변경됐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걸 이용한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여덟 번째 단어 Upholstery Upholstery 이 단어는 답으로 나오진 않지만 Part 7에서 광고 지문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럼 우린 제목에서부터 upholstery라고 하면 아 가구점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구점이라고 하면 소파나 또는 chair 등 이외의 다른 단어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요. 의미는 소파나 의자와 같은 좌석 같은 것들을 더 앉기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덮개를 씌우는 일을 의미하거나 또는 덮개 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토익에서 upholstery가 나오면 가구점 광고다 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문제 푸세요. 자, 아홉 번째 단어 Streamline Streamline Streamline은 유선형으로 하다와 같은 다른 뜻이 있기도 하지만 토익에서 나올 때는 시스템이나 조직을 간소화하다 라는 의미로 나오고요. 즉 간소화시켜서 능률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만들다 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Streamline은 Part 7 여러 가지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데 기사나 또는 부서 간 이메일에서 생산 과정을 간소화시킬 예정이다와 같은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한 단어는 token 이 단어인데요. As a token of는 뭐뭐의 표시로 라는 의미로 감사의 표시로 또는 사과의 표시로와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고 Part 7에서 나올 때는 주로 문장 초반부나 또는 후반부에서 볼 수 있겠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글을 마무리하는 내용에 나올 수도 있지만 토큰 자리에 밑줄을 치고 어휘를 묻는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토큰이 표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익에서도 Part 7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10개를 정리해봤는데요.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도 같이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가 토익 시험 치는 데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해외 사업이나 영어를 써야 하는 업무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정말 실제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고 표현들입니다. 물론 일상 대화에서는 많이 쓰진 않지만 서류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실제 공개 가능한 계약서나 또는 서류에서 토익에서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를 보여드리는 영상도 한번 준비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셔도 다 답변해드릴게요. 그리고 제 채널 구독하셔서 토익에 관한 정보나 토익 꿀팁들 계속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토익 준비하는 모든 토익커분들 힘내시고 다음 더 도움되는 영상 준비해서 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